사실 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. 청와대를 왜 나와야 하는가? 지금의 청와대의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.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활에 저희가 내려옴으로써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함께하고자 하나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또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2017년에 청와대 이전 검토할 때 네. 서버 이전 비용에만 수백억 든다고 결론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. 집무실 이전 총 비용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지 궁금해요. 네네.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는지. 사실 이전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느냐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고 가지만 비용 또한 가급적 최소한으로 그리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건 장소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추산과 관련해서는 추후 확정된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